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 힘든 일인데 그런 용기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. 희준이가 곡을 만들 때는요,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음반을 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끊고 쭉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딱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트랙을 넘기잖아요. 넘기고 또 듣다가 좋으면 좀 들어보고 또 안 좋으면 바로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. 희준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 곡의 처음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자기 음악에 처음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다 넣는 그런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짜내고 그런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. 끼가 정말로 많은 사람이라 순간순간에 뭐 예를 들어 성대미사라든가 뭐 우리 가족이나 뭐 우리 같은 직원 식구들 막 흉내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잘 내세요. 이거는 정말로 아 이건 진짜 방송용인데 이거 방송에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이에서도 그렇고 파주 궁이라고 그러거든요. 희준이 요즘을 그냥 말 그대로 파주 궁이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막 그런 정체된 공간 같아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또 그쪽에 있으면 전화가 잘 안 터지거든요. 전화도 안 오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흔히 얘기해서 뭐 24시간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쉬고 곡 작업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곡에 대한 아이디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요. 굉장히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저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한 파주공에서 거의 살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새벽 시간에 DVD를 보다가도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거려요. 같이 영화 보다가 좀 보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곡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걸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 한 곡도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. 일상이에요. 워낙 뭐 이렇게 독해 어머니 같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거의 생활을 하니까요.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집 안에서는 정말 거의 분위기 메이커예요. 집 안에서 재밌어요. 재밌으면 어머니도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너무 편하고 재밌고 피디님도 오셔서 저희 파주 복장 보실 때 또 우리 실장님이 다 헝클어지 이렇게 실밥 트더라고 이렇게 특공복 이렇게 옷을 입고 계세요. 특공대도 아니면서 어려서 그걸 구했대요. 저 특공대 맞거든요. 98년 군번이고 그거에다가 20살 때 산 추리닝 바지를 우리 실장님이 입고 있어요.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새 옷을 이렇게 새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요. 네, 희준이 생일 파티 때 저희 같이 일하시던 코디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시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다른 코디부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상당히 염려를 했죠. 염려를 했는데 딱 가보니까 동생 매니저가 영렬이가 분칠하면서 이거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남자 코디를 구했나? 영렬이더라고요. 거울 이렇게 딱 보시면서 이렇게 보고 분칠 이렇게 해주고 남자 매니저 동생이 해주니까 그거 마음에 들리도 없고 솔직히 근데 희준이 너무 잘했어. 이거 참 좋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재밌더라고요.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희준이 형한테 다가서 희준이 형의 본 모습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들리는 소문이나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너무 그런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저도 매니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 동생으로서 직접 겪었을 때는 보다 대중들에게 다가서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요. 한 사람의 가수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해줬으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걸 지켜봐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희준이를 믿고 기다리는 팬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희준이를 모르거나 정말 갖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더 많이 더 여러 번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. 이게 제 역할이고 제가 이렇게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마 제 가수 희준 씨에 대한 믿음 같아요. 어렸을 때도 바로 잠재력과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거라 믿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희준이가 그때 콘서트 때 2월 27일 날 했던 콘서트 때 무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 공연이 그때 당시에 그 공연이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떠도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도 H.O.T. 일찍 때부터 팬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
제 소원이 있다면 서울시청 앞 광장, 잔디광장에서 무대 크게 세워놓고 H.O.T. We Are The Future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보는 게 그게 제 소원입니다.